자, 박스 아니다. 이게 링스 통나무 자르기 톱 연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톱날을 연마할 때는 이쪽으로 삼각줄이 한번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지고 얘는 건너뛰어야 되죠. 건너뛰어서 이제 톱을 돌려서 반 연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날은 방금 내가 연마를 했어요. 연마를 하니까 이쪽도 날이 서고 이쪽도 날이 서고, 이쪽이 날이 섰으면 이 친구는 이제 반대편이 날이 서겠죠. 이렇게. 예. 삼각줄이 지나가면서 이면과 이면이 두 개가 연마가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60도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위에만 지금 연마가 되고 밑에는 연마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사용하면서 이제 다음번 연마할 때는 이게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60도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줄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이쪽 면 여기가 연마가 되고 또 이쪽 날에 이쪽이 연마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르기 톱이기 때문에 이 날과 이 날이 같이 자르는 겁니다. 이 날은 나중에 이쪽으로 연마가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연마가 됐으니까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한번더 연마를 해서 날 끝을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마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연마가 됐으니까 하나 건너뛰고 이날 연마예요. 그대로 줄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는데 이 90도에서 이 각이 90도에서 30도만큼 날 끝을 30도로 연마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도만큼 줄을 펴는 상태로 줄을 누르지 말고요. 누르면은 줄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줄은 테퍼링이 돼 있죠.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두껍고 해서 가볍게 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연마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두번 연마하니까 여기도 연마가 됐고 여기도 연마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손 바꿔서 이쪽으로 연마하는데, 계속 손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이쪽 방향 다 연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 한꺼번에 연마하고 그렇게 해주면 편해요. 그래서 또 하나 날 하나 건너뛰고 30도,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30도,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여기까지 연마했으면은 이제 바이스를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이 상태에서 손을 바꿔서 반대쪽에 이제 30도,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러면 이제 날이 다 연마가 됐어요. 그러면 바이스를 풀고 이제 뒤쪽 연마해 줍니다. 지금 날이 여기까지 연마가 됐고 이제 이날 연마할 차례예요. 90도에서 30도 틉니다. 30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건너뛰어서 하나 둘. 그다음에 손 바꿔서 하나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그 전에 연마가 좀덜 됐나 봐요. 밀립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나, 둘. 오케이. 아, 이쪽은 다 됐고. 이러면 이제 이쪽 면에서는 연마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쪽 이거를 왕관 모양이라 그래서 왕관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크라운 티프라고 그러는데 크라운이 왕관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앞에 이쪽은 그냥 일반 톱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 연말 이쪽에서는 얘 하나씩 건너뛰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연말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놓고 30도로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이렇게 연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다 연마가 끝났습니다. 톱판을 돌려서 톱판을 돌려서 아 연마를 해주는데 왜 연마가 다 됐지? 그 전에 연마된 건가? 아, 그 전에 연마된 작물이네요. 예. 자, 이날부터 연마입니다, 이날. 자, 30도,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바꿔서 또 30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톱날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거 걸리면은 바로 이렇게 걸려요. 화장실도 날카로워가지고 여기 걸리죠. 조심조심. 그 다음에 날 끝쪽 연마 안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마가 됐냐면은 여기 연마 여기까지 연마 됐어요. 그럼 이날 날도 30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아 예 예, 맞죠. 여기도 연마해야죠.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손 바꿔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저는 왼손잡이라 오른손으로 줄을 바꾸면 이 오른손이 미네님이 좀 부족해요. 그럴 때는 왼손이 앞에서 당겨주면 됩니다. 이 손이 여기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 더 쉽게 가요. 하나 둘 하나 둘 건너뛰어서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여기 아까 연마가 여기 있는데요. 네. 이러면 연마 끝. 아 아직 안 끝나죠. 이 왕관의 이 주변에 있는 두 개 이 두 개 날을 또 연마를 하는데 이쪽에서 연마가 됐으니까 이 반대편에서도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보면 아까 이렇게 연마가 되니까 이 가운데 날은 이쪽이 연마가 됐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날은 이쪽이 연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연마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 면을
이쪽 면을 연마해서 얘도 칼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칼처럼 만들어줄 때는 그 평행줄을 이용하면 돼요. 평행줄. 이쪽을 연마할 때는. 그래서 자, 연마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연마입니다. 이쪽에 이 각도대로 이렇게 날을 대고, 자, 카메라 잡기 쉽게, 이 날이에요. 이 각도가 있죠, 이 각도. 이 각도대로 날을 이렇게 대고서 날끝 쪽이 뾰족하게 칼이 되도록 그렇게 밀어주면 돼요. 아, 이게 너무 고운데요, 줄이. 너무 고와요. 자, 두 손으로 합니다. 여기서 각도를 좀 틀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연마가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가 연마돼서 날끝이 지금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이날을 보면, 이날은 아직 연마 전인데, 이쪽이 아직 연마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덜 날카로워요. 얘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연마를 해주면 지금 날끝이 연마 끝에가 지금 뭐가 잡아먹었어요. 지금 연마됐죠. 여기에 지금 뭐가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날도 날카롭게 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이거 연마했고, 했고, 이거도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넷, 넷. 이렇게 이쪽 해줬으면 이제 이쪽 날은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연마할 때 이 팔 조심해야 돼요, 이 팔. 팔이 지금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완전히 팔이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 팔이 안 걸리죠.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쪽은 연마가 다 됐어요. 아까, 와, 야, 어디까지 연마됐더라? 여기 했고, 여기부터 연마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넷. 건너뛰고, 둘, 넷, 넷. 건너뛰고, 둘, 넷, 넷.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이쪽 아까 연마 안 해줬죠? 그래서 이쪽. 하나, 둘, 셋, 넷.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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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연마가 다 됐어요. 이쪽은 연마가 끝났어요. 그러면 톱판 돌려서 이렇게 다치기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 이겁니다. 어디 보자. 아니다. 여기도 연마 됐고, 이날부터예요, 이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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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연마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연마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연마 끝입니다. 그러면은 날 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이렇게 만져보면 꼭 찌릅니다. 이 날 끝이. 조심해야 돼요. 자, 통나무 베러 가보겠습니다.